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에게 이렇게 진로에 관한 질문을 한것 중에서 좀 좋은 사례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은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이 하나하나씩은 제가 아마 틈틈이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상세하게 짚어가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취업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제 저는 많이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면접관들한테는 제일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환경들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좀더 이렇게 리얼하게 해킹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워드 파일과 그다음에 PPT 파일을 결과물로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꼭 그렇게 어떤 가상 그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공격 기법들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 자신의 그런 결과물들만 확실하게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 과제들 그리고 남들이 안할것 같은 자기만의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해킹 대회. 특히 수상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할 때는 잘 포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자기가 그냥 공부했던 것들을 아무 정리도 없이 그냥 쭉 내놓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악효과가 날수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을 가지고 이제 면접관들도 판단을 하거든요. 요 친구를 실무에 보냈을 때도 이제 담당자들한테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진실되게 이해하면 이제 욕을 먹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컨설팅의 역량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그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 과정을 하면서 모든 장기 과정생들이 한 2주에서 3주 동안 저한테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기술적인 것들은 어째 계속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제 배워가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괜찮거든요. 역량 강화를 하면 괜찮은데 앞에 이제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을 많이 작성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책을 쓸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리는 거, 이게 꼭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쓸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결과물들을 자신 있게 볼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들을 저는 항상 목표로 하고 쓰는 이유가 그 정도 수준까지만 쓰더라도 고객한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을 때 그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드 파일을 만들어야 할지, PPT 파일을 만들어야 할지, 이게 이제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제 두개다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워드 파일이라는 것은, 워드 파일이라는 것이, 우리 MS 워드의 고거나 아니면은 한글 파일, 둘 중에 이제 보통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글 파일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들도 MS 워드로 넘어가서 하면 익숙하지가 않고 힘들어하고요. 당분간요. MS 워드로 익숙했던 사람들도 한글 파일 하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두 개를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 두개 파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양식은 이제 그 회사에서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써내려가기 때문에 금방 익숙을 해줍니다. 근데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담당자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증적 자료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이제 상세한 것들을 보면서
이 컨설턴트가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는지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담당자도 똑같이 이제 뭐 PDF 파일로 요약 파일을 요약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메일로 요약 정리를 하든지 하여튼 요약 정리를 하는 용도로 이제 요 MS 워드 파일 이 상세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증적 자료예요, 사실이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기서 수행을 했는지 나중에 혹시나 이제 감사나 아니면 인증 같은 걸 받을 때 이런 증책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세 보고서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요약 정리가 있는데 요거 요약 정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보고를 하는 목적이죠. 보고. 이게 윗분들한테 어떤 임원부들한테 내가 보고를 하는데 요 워드 파일을 상세 보고서 몇백 장짜리를 그냥 주면서 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는데 그 요약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제 PPT 파일인 것이죠. 아직까지 뭐 PPT 파일을 치우고 뭐 이렇게 메일로 요약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자유롭게 해라. 아니면 MS 워드 파일로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한두 장으로 그냥 요약해라. 이렇게 하는 조직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PPT 파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입니다. 컨설턴트에서는 이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모이킹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기술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모이킹 컨설팅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발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발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게 대응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건데,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되려. 교육을 하게 되는데, 담당자들 교육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상세 보고서를 계속 드래그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PPT 파일로 하나 정리를 해서 그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좀더 보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PT 파일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발표나 그런 것들, 모든 담당자들이 이제 큰 모이킹 같은 경우를 했을 때,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으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큰게 했을 땐 담당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담당자들한테 자신이 수행했던 것들을 다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왔던 것을 기반으로요. 그랬을 때 이제 PPT 파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MS 워드 파일 같은 경우나 상세 보고서와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 아무튼 어떤 결과물이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입을 할 때도 이 신입들을 뽑는 기준들은 분명히 담당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만 가지고 이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이 친구들한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적응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뽑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워드 파일이나 PPT 파일을 딱 보니까 아 우리 조직 쪽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프로젝트를 바로 보냈을 때도 아무 탈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기준으로 뽑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 아니면 어떤 것을 이게 이 친구를 탈락시키면은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어떤 조직 같은 경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떤 기술들, 이게 우리가 웹패킹이 아니고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버그헌팅 쪽으로 좀 필요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연구 조직을 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기술 베이스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은데 너무나 이제 보고서 쪽이나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아, 정말로 이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PPT나 엑셀 파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못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그 강의할 때좀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틀립니다. 다 틀려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상세 보고서하고 PPT 파일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할때 세미나에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런 그 환경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욕심이 나면은 중간에 이제 방화벽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사실 개인 노트북들이 요 정도 환경을 구성해도 힘들어해요. 보통 이제 개인 노트북이 8기가 정도 되는데 요 환경을 구성을 하면은 훨씬 넘거든요. 16기가 이상이 되어야 이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뭐 방화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웹방화벽 그렇게 세우고 네트워크 구성까지 하면은 정말 리얼하겠죠. 그런데 힘듭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요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같은 대역이나 아니면 조금 대역을 좀 나눠서 예, 구성을 하라고 합니다. 모두 다 이제 가상 환경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1차적인 목표의 우리가 공격 지점이 되겠죠. 실무에 가서도 보통 이제 웹 쪽이나 모바일 쪽이 먼저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공격자에서는 웹패킹으로 갈수 있는 일반적인 OWS 기반이나 아니면 이제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그렇게 가이드를 내리고 있고요. 이런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내부에 어떤 것들이 침투를 하면은 저희들이 웹 쪽에서 아니면 모바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버하고 침투를 하게 되면은 내부 서버로 이제 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웹 쇼핑이나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모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에요. 그 뒤에서도 이제 질문이 좀 하나 있지만은 이것들을 모두 다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연구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버건팅성의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는 데는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이 버건팅을 하기 위해서 100가지의 기술들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요. 근데 버건팅에 대한 결과물들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면접관의 이야기 봤을 때는 두세 가지의 기술들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과소평가가 된 거잖아요. 예, 평가가 굉장히 내려간 것이고 그것들이 면접까지 가가지고 자신이 어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벌써 이력서에는 이제 한두 가지 주제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 친구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뭐를 어떤 거를 앞에가 공부를 했을까? 나중에 프로젝트 했을 때 어떤 시큐어 코딩이나 뭐 것도 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투입해도 괜찮을까? 이런 평가들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보는데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다 보면은 그걸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력서에 봤을 때는 이력서 안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결과물에서 내가 딱 봤을 때 충분히 다 표현이 된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환경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런 1차적인 공격, 2차, 1차적인 공격에서 2차, 3차로 갈수 있는 모든 것들, 공격 기법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신의 있는 기술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 기술들을 다 표현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PPT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앞쪽에는 이제 요약 정리가 들어가야겠죠. 이 점검을 했는데 당연한 그런 총평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한 것이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 20가지나 30가지에만 취약점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요약 정리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은 그 나왔던 취약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죠. 만에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제가 이제 발음이 좀안 좋네요. 목을 좀 풀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제가 쭉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구성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방화벽 같은 경우나 어떤 포트들을 리얼하게 다 제어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들이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환경들이 그만큼 따라주면은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공부한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들이 안 된다면은 단순하게 해도 되지만은 공격 기법에 대해서는 웬만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을 하면은 이제 사이트 취약점. 제가 이야기 금방 했듯이 1차적인 공격들이 바로 요 사이트 해킹입니다. 웹패킹인 것이죠. 이런 웹패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1차적인 공격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을 점검을 할때 바로 이제 시스템 해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스템 해킹이나 네트워크 해킹, 네트워크 단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흘러가는 어떤 중요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이, 원격으로 서비스들이 열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포트하고 서비스들이 오픈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해킹 관점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내가 만약 어떤 것이 열려 있다고 할까요? 만약 그 내부적으로 갔을 때 웹패킹을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웹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침투를 했어요. 근데 내부로 가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외부에 내그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에는 방화벽으로 안 열려 있지만은 내부에는 VNC 서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다고 하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이제 VNC가 그냥 열려 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컨설팅에서 어떤 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점검을 했을 때가 이제 그냥 열려 있냐 안 열려 있냐, 열려 있으면 불필요한 포트이고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이킹을 진행을 해서 이 VNC 서버에 실제적으로 침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 해킹인 것이고 시스템 해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은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스템 해킹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CTF 해킹 대회 있죠. 해킹 대회에서는 실제 익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날려요. 공격 코드죠.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리모트 익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날리면서 그것들을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CTF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리모트 익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을 좀 자유스럽게 날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실무에서 사용한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으면 그걸 수동으로 어떤 권한 인증 쪽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 미흡에 의해서 어떤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터널링 기법이나 포트 포워딩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조금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익스플로이트, 어떤 권한 상승 부분들이 있는데, 로컬 익스플로이트 권한 상승 쪽 관련된 겁니다. 권한 상승과 관련 것들. 이런 로컬 익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쓰이긴 쓰입니다. 예, 쓰이긴 쓰이는데 사실 쓰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커널 부분들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로컬 익스플로이트 부분 중에서 환경 변수에 의해서, 이게 환경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몇 번씩 나와요. 굉장히 단순한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크리티컬한 것들, 권한 상승이 될수 있는 그러한 공격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만큼은 이런 리모트 익스플로이트나 로컬 익스플로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뭐 100가지 정도의 공부를 했을 때 실무에 100가지 목록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야 제가 실무에 갔을 때이 안에서 뭔가 공격 기법도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쓸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플로이트 DB잖아요.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 보면은 리모트나 아니면은 어떤 웹쪽 같은 경우는 로컬 이스플로이트,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권한 상승에 관한 것들의 취약점들이 여기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거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똑같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보면서 내가 이 부분 같은 거는 연구를 해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요것들을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같은 경우나 시스템 해킹을 내가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포함을 시켜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말했듯이 나는 웹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신 공격 기법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결과물에다가 녹여주는 거죠. 예, 녹여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부분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것들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버건팅성에 관련된 것들, 새로운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실무에 가면은 취약점 부분들이 많이 패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이요.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밖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제 웹백킹의 환경 구성들이 좀 취약한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공격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무로 갔을 때는 취약점 하나 찾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것들을 모두 다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신규 취약점 기준으로 내가 찾는다고 했을 때 찾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이게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고 굉장히 내가 몇달 동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결과물들이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들죠. 힘들죠. 자기가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공부했던 영역들만큼 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이보다는 그냥 현재 제가 구성한 그런 환경에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리얼하게 계속 많은 것들을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요. 이게 대상도 아까 제가 환경 구성하는데 한두 개 정도만 제가 뭐 이렇게 이기젬플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10가지든 20가지든 환경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상 환경으로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요 가상 환경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가상 환경들을, 어이구, 예. 요 가상 환경들을 모두 다 그냥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상 이미지들도 요즘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다 그냥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취약점들을 신규 취약점들, 제가 말했으면 신규 취약점은 그 취약점이 있는 가상 환경에 대해서 신규 취약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 하나씩 취약점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한번 그것들을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이 실무하고 매칭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번 5번 남았네요. 힘드네요. 이게 나눠서 해야 할지. 예, 그냥 쭉 우선은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고요. 자, 우선은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공부하기 좋은 것들 자료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책 한두 권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서 그나마 조금 볼만한 책들이 있는데 파이썬 해킹으로 치면은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는 요 책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파이썬 해킹이면. 왜냐면 국내에서 이렇게 나온 책들, 국내 저자들이 했던 책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고,
번역본들은 뭐 물론 이제 그 테크나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번역본이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 예제들도 상당히 좋아요. 해킹에 딱그 이렇게 컨셉 잡에 잡혀 있어 가지고 컨셉이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파이썬 해킹을 어떻게 웹 해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해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에 대해서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요 책을 제가 좀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책 다음에 파이썬 모의해킹과 침투테스트 요 책도 조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이것들을 책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격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SQL 인젝션이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자동화 도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파이썬으로 이제 짜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GitHub 있잖아요. 예, GitHub에서 나오는 그런 파이썬 쪽 관련된 그런 코드들이 많이 나오 있죠. 뭔가요? 아, 예, 10년 됐다고, 10주년 됐다고 깜짝 놀랐네요. 예, 10주년 됐다고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GitHub 쪽에서 파이썬 코드나 아니면 이제 칼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픈소스들을 우선 활용법들을 충분히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코드가 짜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까 책을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파이썬에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그러한 오픈소스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만 기능별로 조금 짜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테스트해 보시면은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은 그냥 GitHub 쪽에서 오픈되어 있는 코드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트위터 쪽이나 그런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 예제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트윗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트위터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킹 면접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유료 과정 들고 있는 장기 과정생들한테만 제가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요. 요 사이트 제가 제거 블로그죠. 제거 블로그에 보시면은 면접 보기 전이라고 치시면 있습니다. 면접 보기 전이라고 치시면은 2017년도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017년도 업데이트 버전 보시면은 모의해킹 면접을 보기 전에 고민하면 좋은 질문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적으로 묻는 질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하게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과정을 모두 들으시면은 요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질문을 할수 있을 건데, 요것들을 미리 보시면서 한번 자신이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예제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한전 쪽이나 그쪽에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공기관 쪽에서 저한테 요거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접을 좀 사례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좋은 사례들이 있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면접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오히려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면접관 중에서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보시고 적절하게 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답변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정리했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자신이 가지고 인가그 정리했던 그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사례들을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 강의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기술 면접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면접관들이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잘 준비를 하면은 보통 면접관들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그 안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면 진짜 이것들을 했는지 아닌지 우선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 안에서 이제 면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신이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기술 그 질문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면접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예제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찝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긴 좋은데, 장기과정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